아하, 시원하다. 찜통 더위에도 신중 씨는 얼음물에 발 담그고 손에는 부채를 쥐고 꿋꿋이 여름을 납니다. 아, 맞다. 하지만 이런 짠돌이 신중 씨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아, 이맘때쯤이면 신상 스마트폰이 나올 때가 됐는데. 다른 누구보다 신상 스마트폰을 먼저 사용하고픈 신중 씨. 이런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봐라, 디자인. 어? 야, 야, 스마트폰 달어. 그만 좀 만져. 아, 정말 치사하게. 그게 얼마나 다른다고. 야, 그렇게 아이폰이 좋으면 너도 빨리 바꾸던가. 맨날 말로만 바꾼다, 바꾼다 하고. 에휴. 야, 나도 신상 아이폰 나오면 금방 바꿀 거야. 걱정하지를 마. 참 치사하게. 스마트폰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참신중과 친구 강철구. 언젠가부터 누가 더 최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느냐를 두고 경쟁이 붙었는데요. 하, 내가 신상 아이폰 바꾸고 그때 가서 한번 구경해 보겠다느니 애원을 해도 내가 손끝 하나 만지게 하나 봐라. 어디? 어? 사전 예약? 신상 스마트폰 출시만 목 빠지게 기다리던 신중 씨가 발견한 희소식. 그러니까 사이트에서 예약만 하면 신상 아이폰을 가장 먼저 손에 쥘 수 있다 이거지. 게다가 가입비까지 면제되고 말이야. 신상 스마트폰을 조금이라도 빨리 받아보고 싶은 마음에 신중 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입비 면제 조건으로 신규 스마트폰을 예약했습니다. 야, 오늘도 핸드폰 구경 한번 해볼래? 내가 딱 5분 빌려줄게. 어? 야, 치워라 치워. 어? 곧 있으면 신상 아이퍼가 내 손에 들어오는데 무슨 또 촌스럽게 또. 뭐야, 문자 왔네? 어디 보자. 이야, 이것도 때마침 예약 확인 문자까지 와주군 말이야. 응? 어? 어라? 이게 뭐야? 하지만 예약 확인 문자를 받은 신중 씨는 무언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합니다. 캐피탈? 아니, 이거 내가 사전 예약 신청한 곳이 아닌데. 아니, 그리고 아니, 가입비 면제라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야? 캐피탈이면 대부업체와 관련된 곳이잖아. 네 개인정보가 이상한 데로 흘러들어간 거 아니야? 개인정보 유출? 아, 안 돼, 안 돼. 이거 예약 취소, 예약 취소해야 돼 이거. 어? 안 돼, 안 돼. 예약 확인 문자가 처음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곳과 달랐으며 가입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인데요. 최신 스마트폰을 좀 더 빨리 손에 넣으려나 어?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스마트폰은 이동통신사 차원에서 예약 판매 일정을 사전 공지하고 공식 예약 접수를 통해 순서대로 개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온라인 통신기기 판매점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최대한 빠르게 구매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를 야, 그래. 이용하여 이거야, 비공식 이거, 사전 예약을 진행했는데요. 비공식 사전 예약에 가입하더라도 최신 스마트폰을 빨리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개별 판매점 차원에서 실시하는 비공식 사전 예약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에서의 개별적인 비공식 사전 예약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예약 판매와는 전혀 무관하며 사업자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온라인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예약 가입 시
개인정보 도용 등의 유출 위험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자, 꼭 확인해 볼 곳이 있지? 오케이. 예, 여보세요? 예, 이동통신사에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사전 예약 신청을 했는데 이 캐피탈이 정식 통신기기 판매점이 맞나요? 신규 스마트폰 사전 예약 시 소비자가 꼭 챙겨야 할 사항. 해당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정식 이동통신기기 판매점인지 확인하고 가입한 서류는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관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잊지 말아야 할 번호가 있죠? 오케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화, 정부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남보다 먼저 새로운 것을 접하고 경험하고 싶을 텐데요. 하지만 빠르게 제품을 접하는 만큼 다른 이들보다 먼저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올바른 경로로 구매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